노래가 굉장히 쉬워서. 네, 제가 보니까 아, 여러분 저 쉬운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쉬운 노래가 좋아하잖아요. 그대 사랑이 나였음. 자. 그대 사랑이 나였음 좋겠다. 자, 보세요. 저기에 쭉 이음줄이 계속 가죠? 그래서 여기는 단어를 끊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대 사랑이 나였음 좋겠다. 좋겠다. 네, 뒤로 이런 기교를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네, 길게. 자, 다음 마디까지 넘어갔죠, 마디가? 가짜가? 네, 그래서 그대 사랑이 나였음 좋겠다. 다시 시작. 그대 사랑이 나였음 좋겠다. 아무것도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음줄로 다음 마디까지 끌어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억자 다음에 뭐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으면 노래는 뭐든지 어떤 노래든지 쉼표를 꼭 실어주고 가셔야 돼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끝내야 돼요. 업에서 끝냈다가 쉬어주고 어휘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네. 업 끝냈어요. 다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크게 끊어주면 시간이 안 맞잖아. 한 박자만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품에 안겨. 다시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다시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복. 자, 내 사랑의 보금자리. 네. 자, 네, 약간 낮죠? 좀 낮죠? 내 사랑의 보금자리. 끊어주고 계속. 다시 시작. 내 사랑의 보금자리. 네,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시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네. 당신만 있으면 돼. 끌어주세요.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세요. 자, 이런 비교를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예. 네. 서스펜션으로 해서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면서 노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자, 당신만 있으면 돼. 다시 한번 시작. 당신만 있으면 돼. 네, 몇 마디? 일곱 마디까지 끌어주셔야 돼요. 요, 일곱 마디. 자,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다시 한 번만, 한눈 팔지 않고 시작.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쭉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있으니까 쉬어야지. 일곱 박자 다음에 쉬고, 돈도 필요. 시작. 돈도 필요 없어. 뭐 음이 갑자기 내려와 버려요. 네.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박자짜리 두 개 나오지요.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박자짜리가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네, 자. 제가 수업할 땐 적어놓으시는 게 가장 머리에 좋겠죠? 여러분은 오늘 책 갖고 가셔서 집에다 놨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들고 오시나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들춰보시나요? 오시는 분은, 네. 오시는 분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죠? 갖다 놓고 다음 주 수요일에 들고 오시는 분은, 네, 공부를 안 하신대. 저 어디 가셨나봐? 예, 병원 갔다. 자, 돈도 필요 없어, 뺏겨 필요 없어. 이 한 박자짜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스타카토. 네. 스타카토는 끊어주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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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단어 자체.
박스를 끊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테뉴토라고 있어요. 테뉴토. 테, 어, 어이야? 어이. 테뉴토. 예, 이건 뭐예요? 그거는 끊지 말고 이 음을 충분히 내주라는 거예요. 이 음을 충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는 돈도 필요 없어. 이건 스타카토. 예,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어. 이건 테뉴토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테뉴토란 끌고 가는 거. 네? 스타카토란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래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스타카토로 끊고 가야 돼. 예. 돈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노래가 어떻게 해? 늘어지잖아. 그래서 스타카토 쳐주고,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돈도 필요 없어. 가보세요. 돈도 필요 없어. 쉬고.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자, 당신만 있으면. 내려왔다 가야 돼요. 당신만 있으면. 이, 네, 한 박자씩이나 쉬어야죠. 네. 당신만 있으면. 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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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으면 돼, 으면 돼, 있으면 돼. 다시 한번 시작. 있으면 돼. 오케이. 네. 자, 이제 들어올게요. 이쪽부터. 여기다가 비스 BIS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 BIS 2 써주세요. BIS랑 비스예요. 돌아가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S라는 거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2절은 중간에서부터 갈 때 이때만 S자 쓰는 거예요. 다시요. 근데 지금 이거는 1절 똑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세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라고 씁니다. 비스 2절까지 와서 비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위에 이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위에 S자 지우시고 여기다 똑같이 BIS 1 쓰면 돼요.
BISL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쉬고.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DSS. 자, 여기에 SS자 두 개 있죠? 지우시고 BISE라고 쓰시면 돼요. 네, BISE. 왜냐하면 달세년은 예, 2절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다음에 제노래 밝혀드리면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비스입니다.